전 세계 32개국 교복 모음. 입시덕 후! 오늘도 주제 추천 알지? 아, 교복 입기 싫다. 다들 이런 생각 해봤나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오늘은 전 세계 32개국 교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복이 가장 특색 있는 나라 7곳을 먼저 랭킹으로 소개하고 나머지 25개국의 교복은 랭킹 뒤에 쫙 읊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교복도 학과 학인 것처럼 다른 나라 교복도 학교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그냥 재미로만 봐줘. 후! 대륙의 교복은 어떨까? 탑 7! 중국! 중국은 2000년대에 이르러 체육복 스타일의 교복을 입는 학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꽉 끼는 교복이 불편해서 체육복과 한몸이 된 학생들도 많은데요. 중국은 체육복 스타일 교복이라니 정말 부럽네요. 목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뜻하는 붉은 스카프를 맨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안에 칩을 삽입하기도 한다는데요. 교복 안에 웬 칩이냐고요? 위치 추적과 실시간 행동 감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생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해요. 후! 아, 대학 가면 교복 탈출이다. 응, 아니야. 탑 6! 태국! 태국은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습니다. 보통 흰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는다고 하네요. 대신 넥타이나 배지, 벨트버클로 학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는 건 입는다 치고 태국은 왜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는 걸까요? 태국에서 교복을 비롯한 제복들은 정체성과 신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실제 방콕 지역 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은 질서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교복을 입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네요. 후! 학생만 입냐? 나도 입는다! 탑 5! 멕시코의 몇몇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교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교복과는 다른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하긴 똑같이 입으면 누가 선생님인고 누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겠다. 학생들은 보통 학교의 상징색에 맞춘 교복을 입습니다. 학교별로 7명만 모이면 무지개 하나 뚝딱이네요. 후! 교복은 역시 스마트? 아니, 난 월마트! 학교! 미국! 미국은 모든 학교가 교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립학교와 몇몇 공립학교에서만 교복을 입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교복 전문 업체에서 교복을 사는데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공립학교들은 학교 간 교복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어 월마트에서도 쉽게 교복을 살 수 있다네요. 인터넷으로 교복 쇼핑하기 핵가능 미국 사립고등학교 교복은 해피룩이라고 불리며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세련되면서도 발랄한 디자인이 예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패션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 갑자기 쌀국수 땡기지 않냐? 탑3! 베트남! 탑7의 중국 교복처럼 베트남의 교복에서도 붉은 스카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의 교복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흰색 셔츠에 붉은 스카프를 매는 교복이 대부분이지만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교복으로 입는 학교도 있다고 하네요. 후! 호주의 교복은 어떨까요? 탑2! 호주! 호주의 교복은 비비드한 컬러와 체크 무늬가 돋보이는 교복의 정석 스타일입니다. 호주는 교복 규정이 빡빡한 경우가 많다는데요. 치마는 무릎 아래, 신발은 까만 구두,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모자까지 교복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교복으로 정해져 있어 아침에 고민할 게 없겠네요. 후! 여름에 반바지를 입지 말라고? 그렇다면 치마를 입겠다! 탑 1! 영국!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많은 학교들이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 교복을 입고 있죠. 영국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30도가 넘어가는 폭염에도 긴 바지를 입어야 했던 남학생들은 선생님께 반바지를 입게 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선생님은 복장 규정에 맞지 않다며 무심결에 차라리 치마를 입어 라는 말을 합니다. 오호라, 치마라? 선생님의 말에 진심이었던 남학생들은 다음날 학교에 대한 시위로 진짜 치마를 입고 왔다고 하네요. 남학생 플러스 교복 치마에 상상도 못한 조합에 이 시위는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반바지를 교복에 추가해 주었다고 하네요. 시위 성공 인정. 후! 지금부터는 앞에 나오지 않은 여러 국가의 교복을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탑 제로 25개국 교복 소개 타임. 가나,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러시아, 르완다, 말레이시아, 벨기에, 북한, 스리랑카, 스위스,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케냐, 크로아티아, 터키,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필리핀. 후! 전 세계 교복을 모아보니 어땠나요? 크게 다르지 않죠?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가 봅니다. 우리나라 교복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으니 댓글로 우리 학교 교복은 어떤지 얘기 좀 해줘요. 그럼 구독하시고 대학 가서 과잠 입어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